조선시대 문신인 이자 선생이 살았던 고택. 국악그룹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 우리에게 나측은 이육사의 시와 관련해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관객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청포도라는 곡, 노래 가사말을 가지고 노래곡으로 붙여본 곡입니다. 오늘 되게 날씨가 좋고 하늘이 맑은데 이런 푸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이어 윤동주의 시에 대한 이야기.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화제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국악그룹이 민족 시인들의 유명 시에 선율과 가사를 덧붙여 노래로 만들어 선보인 것입니다. 특색 있는 연주를 선보인 국악그룹 동화. 대금과 해금, 검은고 등으로 구성돼 평소 따뜻하고 편안한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데요. 고즈넉한 고택 분위기 속에서 감미로운 국악 연주가 이어지자 관객들이 푹 빠집니다. 용인의 이 한선인 씨 고택에서 정말 이 문화 감상을 제대로 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동화 같은 시와 이야기와 노래 가락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고 경기도 민속문화재인 고택에서 시가 있는 역사 콘서트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한 문화행사.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의 하나로 용인시가 마련한 것인데요. 관객들에게 고택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제 뒤편에 대청마루 쪽과 왼쪽에 있는 건물을 안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사랑채라고 부르는데요. 문화재에서 이런 고택과 그리고 또 공연 그리고 또 역사를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행되는 이런 행사에 오셔서 이제 용인의 이런 문화재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색다른 공연을 지켜본 어린이들도 마냥 재밌어합니다. 엄마랑 같이 주말에 공연 보러 오니까 재밌었어요. 시인의 강연도 펼쳐졌는데요. 일상 속 평범한 소재로 유쾌한 시를 쓰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하상욱 시인. 짧은 시에 공감을 불어넣는 과정과 함께 공감이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감이란 인생의 교집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리마다, 사람 관계마다 아니면 어떤 곳마다 저 가운데 비끔친 영역을 잘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고 싶을 때 신경 써야 할 점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덧붙입니다. 공감을 하려다가 공격이 되지 않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려고 욕심부리다가 자칫 공격으로 될 수 있어요. 공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그 하상욱 시인님의 그 톡톡 튀는 그런 그 멘트들이 일상을 완전히 그 바꿔놓는 그런 말인 것 같았어요. 고택 앞에는 이자 선생의 대표적인 시가 적힌 문학비도 세워져 있는데요. 이자 선생의 삶에 대한 회고와 한탄이 잘 표현돼 있습니다. 행사를 넘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인 뜻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용인에 이렇게 이제 고택이 있는지를 이번 처음에 알았는데요. 와 보니까 너무나 그 분위기도 좋고 또 시하고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며 진행됐는데요. 문화재를 활용한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선비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일품인 고택에서 펼쳐진 특별한 문화행사.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모처럼 문화적 갈등도 덜어준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국민리포트 오은채입니다.